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 두 가지 리포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체 파이가 커지고 또 환경 또한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현대오토에버 관련 리포트입니다. SDV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평가를 했고요. 제목도 시대를 잘 타야 투자가 편하다라고 붙였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어제 오후에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27억 원으로 추정치를 40% 가까이 웃돋낸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도 34% 증대되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모회사가 현대자동차인 만큼 현대차그룹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죠. 여기에 힘 얻어서 현대오토에버도 차량 소프트웨어의 매출 비중이 증가했는데 차량 소프트웨어는 수익성 또한 높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이 과거에는 5%에서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최근에는 연평균 15%씩 증가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는 가운데 수익성까지 좋아지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목표 주가 5일자로 상향됐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기존 목표 주가 17만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오토에버 전날 종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어제 2시쯤에 영업이익 발표, 실적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주가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가 8% 급등세 기록하면서 15만 원 선 돌파하면서 어제 장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동시호가 구간 현재는 어떻게 출발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가 다시금 상승이 재차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가량 추가 상승 보여주면서 15만 3,500원에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상상인증권에서 내놓은 에스테틱 기업 미용기기 관련주 휴메딕스 보겠습니다.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덩달아 올려잡았는데요.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이후 코로나 엔데믹으로 에스테틱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은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리즈톡스 매출이 좋습니다. 2분기 리즈톡신을 포함한 상품 매출액은 15%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필러 역시 수익성이 좋은데요. 매출까지 성장 중입니다. 1분기에도 이 필러 매출은 65%나 늘었었는데 2분기에도 60% 늘어나면서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또 최근에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도 소폭 높아졌습니다. 기존 42,000원에서 56,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이렇게 최근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질 거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퍼가 10배에 불과하다는 점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휴메딕스도 전날 종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0.8% 하락하면서 이 전날에 급등한 이후 조금 눌림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장 출발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5,900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 수준이라면서 공격적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평가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이었습니다.